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주말들 뭐잘 편히 쉬고 계시죠? 요즘 뭐 지수가 네, 아주 뭐 고공행진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수익이 나는 분도 있고 또 약간 뭐 소외된 분도 있는데 주식은 여러분들 뭐벌 때도 있고 못벌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못 번다고 여러분들이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또좀 벌고 있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네, 이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 난 거를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장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 안 났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 방송, 다른 주식 채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100억, 200억 벌었다는 분들도, 네, 유튜브 방송하는 분도 있고, 또 일반, 적으로 그냥, 고수가 아닌 분들도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오늘, 그, 좀, 고수라고, 그, 자청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 특히 뭐, 한 100억, 200억씩 벌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확실히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네, 맞기는 맞습니다. 뭐, 크게 뭐, 현혹되는 그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다른 데에서 그냥 뭐 초대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썸네일 자체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썸네일 내용하고는 그 실제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 믿을 만한 유튜브 방송인데도, 그, 대문에 써놓은 그 제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들어보면 좀 실망스러운 건 있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시청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자극적인 이거를 보고 들어오면은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거 한 가지만 알으면 주식 투자 뭐아 끝이라든가 모든 걸알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현혹적인 거뭐 그런 제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실대로 써야 되는데, 그, 일단, 방송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제목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알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뭐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수익을 내봐야 돼요.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수익을 내본 사람이 또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네, 꾸준히 내봐야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내려면은 모르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 주식을 제대로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는데 경험이 또 중요하다겠죠. 근데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가지고 주식에서 수익을 또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이 이제 오래 돼가지고 진짜 파고들어서 10년, 20년 해가지고, 진짜 경험을 쌓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고, 네, 또 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제 그, 뭐 기법이라면 기법이고, 그냥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고수분들이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잘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틀리면은 아무리 오래 해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 얘기했듯이 그 습관이 잘못된다는 거는 뭐죠? 방법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틀린 방법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네,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죠. 과거에 매매를 할때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고쳐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면서, 네,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치려고 안 하거든요. 고치려고 안 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고집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방법을 해서 이게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 방법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방법이죠. 네. 예를 들어서 세 번을 도전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방법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는 주식 배울 때 주식 연구소까지 차렸다고 했는데, 실전을 해가면서, 네, 주식을 실전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해서 안 되면은 그걸 접어버려요. 다른 방법을 취하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3년, 4년을 실패했다고 했죠. 3, 4년을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봤어요. 근데 팔면 또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팔면은 주식이 막 올라가요. 상한가도 치고. 그런데 빠질 때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파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신기한 게 3년, 4년 동안 한 번도 못 벌어본 주식 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수익이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최고의 기법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950만 원씩 벌었다고 했잖아요. 8개월 동안 계속 벌었다고 했는데 7,450만 원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가 주식 투자한 지 이제 한 투자한 지는 5년째죠. 5년째. 근데 제가 3, 4년 주식 투자를 하고서로 깡통을 차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1년을 놀았다고 했잖아요. 1년을 놀았는데, 물론 그냥 노는 건 아니고 돈벌이는 안 했지만 주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죠. 근데 놀면서 이제 주식 연구가 마스터가 된 거예요. 1년 놀면서. 이제 가상 투자를 한 거죠. 가상 투자를 했는데 실제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놓은 종목을 눈여겨본 거죠. 아, 이 종목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 일주일 후에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공부해놓은 것마다 주식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건 막, 막 열흘 만에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건 5배 올라간 걸 봤거든요. 열흘 만에 5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뭐 1년 후에 이제 돈 1,000만 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세히는 제가 강의할 때는 좀 얘기를 했는데, 그돈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 수익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2년 만에 제가 복귀를 해가지고 지하 쪽방에서 네 지하 10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식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쌓지 않고도 바로 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된다고 해가지고 뭐 오늘 배워서 내일 되는 게 아니라 1년 안 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안 해도. 어떻게 3년, 4년 주식 경험을 쌓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1년 만에 고수가 될수 있겠어요? 그동안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고수가 못된 겁니다. 근데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바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경험을 쌓으면 좋지만 10년, 20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주식을 하면은 10년, 20년 해도 예,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빨리 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투자 방식을 배우는 게 네, 가장 좋은 겁니다. 그 고수 채널 거기도 보니까 그분이 뭐그 제목 내용은 이것만 알면 주식 투자 쉽게 할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 방송 들어가지고는 일반 저 같은 경우도 그거 들어가지고는 그 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반 뭐 주린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유튜브 방송 한 20분 방송하는 짧은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을 고수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한 종목을 사고 팔을 때도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 틀려요. 네, 그 사람만의 맞습니다.
어떤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은 또 저러저러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종목 바뀔 때마다 기법도 틀리고 모든 게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종목종목마다 1시간, 2시간씩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말 뜻이 그겁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게 틀리지만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일맥상통한 거. 그 줄기가 있다는 거죠. 줄기가. 가운데 줄기를 알면은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틀리더라도 그거를 나름대로 변형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기둥, 네, 그 기둥 가운데 줄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조금씩 쌓으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줄기 가운데 기둥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만 많이 알아가지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주고 교육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주식 전문 방송이나 이런 채널이나 그 오프라인 강의해가지고 네그 사람들 몇백 명씩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런 데 가서는 이제 강의를 하고 종목을 주잖아요. 기념으로 종목을 주고 하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한 가지 기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트 보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지표 보는 법뭐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걸 한두 개 배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주식에 제대로 된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주식을 배우고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해도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내본 사람이 또 수익을 낸다 그랬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보면은 심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을 안 내보신 분들은 심리가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조금만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고 주식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분이 떠가지고 또 좋아하고 그게 엄청나게 좌우하거든요. 우리는 주식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심리가 항상 똑같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샀을 때 모든 작전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을 살 때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벌써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가 움직일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4만 원까지 이 주식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4만 원까지 올라갔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을 한다든가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조금 좋죠. 좋게야. 올라가니까. 돈을 벌으니까. 근데 뭐 호들갑을 떤다든가 막 흥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 올라가겠지. 아, 올라가네. 그렇지. 이 정도입니다. 뭐 돈을 한두 번 벌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려가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예상했던 거니까. 그래, 어디까지 내려가겠지, 뭐. 기다려보자. 아, 내려왔구나. 그럼 여기서 또살 때지. 한번더 사야지. 더 매수를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고, 내려가면은 큰일 납니다. 안절부절 못해.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없이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주식을 살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만 하고 삽니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고 사기 때문에 막상 내려가면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다고 또 손절을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손절을 못해요. 그리고 올라가도 또 기분은 들뜨지만 언제 팔지는 모르고. 이래도 걱정은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을 샀을 때 모든 걸 작전을 짜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사놨을 때는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렇게 하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고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고수나 그렇게 할수 있지, 일반인들 할수 있나?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려져서 하는 버릇을 길러야 여러분들도 고수가 될수 있는 거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5천 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아, 모르면 나는 이건 무조건 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팔을 거야. 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은. 나는 이건 5만 원짜리 샀는데 6만 원 올라가면 팔을 거야. 6만 원 올라갔으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돼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는 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5% 먹고 팔았는데 상한가 쳐가지고 30% 갔으면은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잘못 팔았네. 고수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먹고 딱 나왔으면 이 종목이 상한가를 10번을 치든 100번을 치든 신경은 안 씁니다. 다른 데 먹을 걸 찾고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개미들은 팔면 더 가면은 한탄을 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취했을 때그 후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후는. 그렇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공부 차원에서 봐라.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심리가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든가, 아이고, 잘못 팔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수익을 보고 팔았으면 수익 본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나머지는, 네, 잊어버리면서 공부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산 사람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네, 심리가 흔들리다 보면은 다음 종목 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5시간 교육을 딱 들으면 여러분 아무리 초보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3년, 4년을 완전 까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만 배워두면 여러분들도 바로 1년 안에, 네,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교육받으신, 첫 번째 교육받으신 일기생 분들 중에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네, 입금하시고 교육받으신 분은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교육받고 한 번도 그러면서 돈을 벌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3, 4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그분도 한 3, 4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주식을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겠어요. 벌고 딱, 네, 밥 한번 사고 커피 한잔 사고 카톡으로 인사 한번 따고 왔습니다. 그 뒤로 연락 없어요. 종목 달라고도 안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면 연락 오겠죠. 교육을 받았는데 배운 대로 하니까 선생님 안 되네요. 연락 옵니다. 연락이 안 온다는 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받으면 3개월 동안 종목을 준다고 했는데 거의 70%는 종목을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찾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종목을. 어차피 제가 주나 본인이 찾으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걔 중에 이제 몇 분은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고 또 예전 습관처럼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과외 받는다고 뭐 유명 뭐 쪽집게 과외 받는다고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고 정석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 말고는 교육을 받아도, 네,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교육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진정한 고수는
상승장에서도 버려야 되지만 하락장에서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 벌다가 하락장에 다 까먹으면 고수가 아니죠, 그거는. 제가 의심스러운 게 서울 강남에 100억 갖고 주식한 사람이 3월 폭락장에 다 까먹었다잖아요. 40억 갖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깡통됐고 100억 갖고 한 사람은 막 20억 남았다나. 그런 사람이 고수일까요? 그 돈을 어떻게 벌은다는 모르겠죠. 뭐 운으로 벌은 건지 실력으로 벌은 건지 원래 있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장에 그렇게 박살이 난다는 거는 그건 고수가 아니죠. 벌지는 못해도 원금 유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금 유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냈잖아요. 300% 넘게 2월달하고 3월달에 네, 수익을 냈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해가면서 웃으면서 여유있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고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고수 소리를. 그것도 그냥 고수가 아니고 초고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고수라고 하는 사람은 고수가 아니에요. 남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이. 제3자가. 아, 제가 왜 주식투자가 어렵지 않다. 주식투자는 할 만하다. 주식투자는 쉽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고 돈을 못 벌어봐서 그렇지. 아, 실제 주식에서 한번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거든요. 벌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더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돈을 계속 손실을 보는데도 그 손실 보는 대로 하면은 계속 손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3, 4년 동안 습관이 잘못됐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미수를 썼어요. 계속 미수를. 그때는 신용은 못 썼죠. 신용은 계좌를 거시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신용은 그 당시 등록을 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신용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 보증금이 없어졌는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르고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반컴맹이죠. 컴퓨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주식 시작하고 그때는 그 집에서 사무실에서 주식을 한 게 아니라 증권회사 객장으로 갔어요. 객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종이다 써서 아가씨한테 내가지고 주문을 넣고 사고팔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보면서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집에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HTS로 거래한 거는 그 당시에 주식 시작하고 1년인가 2년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버튼을 눌러요. 종목번호 누르고 매수가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되면은 네 매수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전화기로. 그러면은 끊고 매도도 마찬가지고 전화기로 하다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브라운관 컴퓨터 이제 뒤툭 튀어나온 거. 네.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 한 대 270만원, 300만원 했었어요. 컴퓨터 한 대가. 지금은 돈 100만원이면 좋은 거 사고, 뭐 50만원, 뭐 조립 같은 거 뭐 35만원만 줘도 좋더라고요. 컴퓨터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250만원, 350만원 갔어요. 컴퓨터 한 대. 그 성능 없는 컴퓨터. 모니터 14인치 조그만 거. 제가 그 두 대를 샀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딱 대한민국에 나오기 시작할 때. 두 대를 딱 샀어요. 제가 그때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두 대를 딱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한 대는 제가 쓰고 이제 한 대는 이제 그 애들 공부하라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대를 샀는데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집에서 사고 팔곤 한 거죠. 계속 미수를 썼어요. 미수를. 미수는 천만 원만 있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살 수 있잖아요. 주식을. 미수를 안 써야 되는데
그안 써야 되는 거 알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복구하려고. 미술을 3년인가 4년을 썼어요. 주식 그만 쪽방으로 망해서 갈 때까지 미술을 묶어놓았어요, 제가. 그만큼 습관을 잘못 들이면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로 1년 놀면서 주식 공부를 했다겠죠? 계속 연구를 했다겠죠? 그렇게 하고서로는, 제가 이제 쪽방으로 이사 갔으니까, 다 망해서 갔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잖아요. 뭐, 카드깡도 했지,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딱, 주식을 하려고 보니까, 계좌가 다 정지된 거예요. 은행 계좌니 뭐니. 전부 압류돼가지고, 싹 정지가 됐어요. 주식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내미 계좌. 그때 아들이, 우리 아들 지금, 아들이, 지금이야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성인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유치원 다녔거든요, 유치원. 6살. 유치원 다닐 때인데, 5살인가. 하여튼, 그,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걔 앞으로 이제 계좌를 텄거든요.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는 부모가, 가서 계좌를 틀 수가 있습니다.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들 계좌를 터가지고 이제 그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생긴 거로 네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미성년자는 미수가 안 돼요. 저는 몰랐거든요. 미수가 안 돼. 미수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 미성년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미성년자 계좌는 미수가 안 돼요. 미수 자체가 안 돼요. 미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수를 끊은 겁니다.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주식을 공부해가지고 마스터 했다겠잖아요. 계속 보는 것만 올라갔다겠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마음 잡은 게 있죠. 아, 이제 정석 투자를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지만 몰빵은 안 했습니다. 처음에 300만 원씩 싹 사가지고, 빠지면, 생각했던 것만큼 빠지면 또 300만 원씩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뒤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수를 안 쓰는 거죠. 미수를. 신용은 가끔가다 그냥 합니다. 심심할 때 신용은 많이는 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만큼 습관도 고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대로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때, 네, 제대로 할 때, 여러분들도 진정한, 네,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한 시간이 아니라, 네,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거, 썸네일, 그 대문, 거기 나오는 게, 현혹되는 게 많은데, 그 제목 보고 들어가면 사실 뭐, 들어봐도 제목하고 틀린 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너무 현혹돼가지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이 네,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배운 대로 여러분들 정석대로 네, 할 때,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수익을 내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은 평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으니까, 아, 이 종목도 아, 수익이 나겠다. 이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빠져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 모든 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냥 수익이 되다 보면 이제 본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죠. 좋은 경험을 쌓는 거죠, 이제. 좋은 경험, 돈 버는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식 투자가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노후에 이제 힘안 드리고, 최고의 이제 여러분들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만큼 여러분들한테 힘안 드리고 돈 벌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하여튼 주식에 대해서, 대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일요일 아침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건강방송 하려고 했었는데, 건강방송보다는 아무래도, 아, 오늘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아, 그 썸네일 앞에 제목하고 내용이 너무 틀려가지고, 또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네, 시간을 내가지고, 네,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